자, 계속해서 2016 LOL 클럽 시리즈 스프링 4강전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 같은 경우에는 RSG가 준비한, 저 니달리 풀리자마자, 일단 픽하고, 거기에 암살류 챔피언이 르블랑을 마리리트에게 지워주니까 완전히 날아다녀요. 그쵸. 초반에 싸움에서 득도 많이 받고, 분명 중간에 상대팀의 그런 운영에 좀 말리는 게 있었습니다. 어쨌건 힘의 차이, 그리고 또 개인기량, 그러니까 개인기를 잘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을 잘 살린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세트 팬픽 준비됐습니다. 팬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GS가 블루, RSG가 레드입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예요. 아리는 확실하게 또 아리바디는 고정 배너 쓰려는 것 같고, 아지르 트런들까지 팬이 됐습니다. 이러면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좀 니달리를 가져오는 것도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뭐 아예 그냥 잘라버리던가, 그게 아니라면 그냥 여는 걸 유도해서 그 이후에 본인들이 써보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제 본인들이 블루거든요, IGS는. 엘리스를 팬을 했습니다. 그리고 RSG의 마지막 팬이에요. 라이즈나 젤리나의 결국도 선택의 기로인 것 같거든요. 그것도 아니면 다 열어버리고 나눠먹는 것도. 킨드레드를 팬을 했습니다. 여러분, 니달리가 풀렸는데 라이즈도 열려있죠. 네, IGS는 렉사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예 정말 탱키하고 백업 능력 좋은 렉사이 중심으로 운영을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인 것 같아요. IGS는 계속 그렇게 올라왔으니까요. 네. 분명한 건 이제 화력전에 정말 능숙한 챔피언들, 그리고 또 능숙한 선수들이 그런 픽을 갔을 때 그 시너지 효과는 정말 굉장하거든요. 물론 남은 픽은 이제 시작이니까 픽배는 좀 더 봐야겠죠. 자, 이런 의외의 카드를 등장시켰는데 IGS. 자, 이제 RSG 두 장의 카드를 집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에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니달리는 뭐 상대 정글이 공개가 돼서 조금 뒤에 뽑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뭐 조합에 따라서 또 다른 스타일을 선호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탐켄치까지 락인을 했습니다. 확실히 정경의 탐켄치가 좀 결정력 이제 슈퍼 세이브를 자주 해줬거든요. 네. 물론 뭐 그것도 니산드라의 이런 정면 카운터 픽이다 보니까 또 크게 부각되는 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건 타이밍이 정말 좋았습니다. 자, 이제 IGS의 픽입니다. 이제 렉사이만 올려놓고 있는 상황, 마오카이 준비하고 있고요. 오, 빅토르를 사실, 먼저. 오, 네. 트런들이 없으면요, 마오카이 에코가 제왕이죠. 벤 상황을 보고, 네, 별다른 어떤 고민 없이 바로 그냥 선택을 했습니다. 빅토르는 뭐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누가 와도 5대5는 갈 수 있는 픽이라 이제 좀 먼저 보여준 것 같고요. 네. 역시나 니달리 재기용되네요. 니달리 픽이 되고 추가적으로 이즈리얼까지 선택을 했습니다. RSG. 오! 어? 와! 트위치? 칼라긴. 이거 조합 자체가요, 트위치 빅토르의 광역딜로 순간 승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어먹기 운영도 이쪽에서 할 수 있고, 네, 한타가 꽝 일어났을 때 빅토르 군과 트위치 군으로 바바바박 광역대 자락 터져나가면은 탐켄치가 한 명 살릴 수 있는 그런 슈퍼 세이브가 안 될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를 계산을 해서 조합을 짜온 것 같네요. IGS가 가지고 있었던 필살기가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마리리트는 다시 르블랑을 선택을 했고요. 일단 조합을 보면은 정경기에서 RGS는 크게 뭐 틀이 변한 건 없는 모습이에요. 일단 뭐 이런 이즈리얼, 그리고 이제 탐켄치, 그리고 르블랑까지 해서 니달리까지 치고 빠지기가 상당히 능숙하고 기동력도 좋은데다가 이런 픽들이 특히나 가지는 위험 요소인 괜히 앞으로 한번 나갔다가 끊기는 걸 좀 방지해주는, 확실하게 그 안전장치 역할을 해주는 탐켄치도 있고요. 탑 쪽에서도 어거리 핑퐁이 상당히 잘 된 에코가 또 기용이 됐고, 반대로 좀 IGS 쪽 조합은 상당히 특이점이 많은 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면 탱커들도 많고 정면 한타도 유리한데, 부분적으로는 바텀 라인만 어떻게든 풀어내면 트위치가 암살도 가능해요. 물론 조합을 봤을 때 화끈하게 암살을 할 수 있냐면 또 그건 또 아닌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은, 트위치라는 픽이 뭐 언제나 어떤 방향을 장악할지는 모르는 픽이라서 의외의 조커 카드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건 이제 오늘 아마 방송 경기에서 그 조나와 아랫사람들 팀의 김강하 선수가 그렇게 트위치 좋다고 막 이렇게, 예,
뭔가 자부심을 내비치다가 엄청 쉽게 무너졌거든요. 그렇죠. 트위치가 사실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돌아오는 그러니까 리턴이 될 때도 좋은 챔피언인데 리스크도 진짜 큽니다. 진짜 양날의 것 같은데 트위치를 호수 선수가 가져간 만큼 이번에 또 어떤 식으로 경기를 이끌어 나갈지 라인전 단계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경기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 배팅 살펴보셨고요. 현재 신돌인 SGAME TV PC방에서 계속해서 4강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편 쪽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네, 반대편 쪽도 1대1이 나와서 네 3경기 네, 먼저 들어왔어요. 저희보다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마찬가지로 현재 이 RSG와 IGS도 마지막 경기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오더 경기 시작 전 이제 딱 소환사역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딱 이벤트 나오는 타이밍인데 일단 경기에 어떤 큰 그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IGS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팀을 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한 상태이고 아 진짜 마지막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여기서 진다고 해서 탈락 이런 건 아니거든요. 3, 4위전 남아있고 다음 주 토요일 어쨌건 이제 많은 어쨌건 관중들 앞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둘째치더라도 어쨌건 그 뭐 방송 경기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일단 1위 하는 게 최고니까 이 선수들에게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에 마지막 경기 어쨌건 이제 IGS는 한번 삐끗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멘탈 수복하고 여기서 이겨야 되는 거고 RSG는 한번 2세트 때 완전히 몰아친 김에 한번 이제 3세트까지 그냥 승리를 그냥 점 찍어버리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자 아까 얘기했었던 그 다음 주 토요일 5월 21일에 클럽 시리즈 스프링 결선이 아프리카 프리그업 스튜디오에서 진행이 됩니다. 현장 관람도 가능하니까 이제 이 토요일날 이 LOL 대회 이 아마추어들의 뜨거운 경기를 직접 보실 분들은 아프리카 프리그업 스튜디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특히나 이제 라이브 버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새롭게 받친 그런 6.9 대규모 패치의 그런 영향도 사실 많은 부분을 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기서 좀 보고 그 이제 현장 가서 여전히 현장에서는 이 선수들이 더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다시 한번 보면서 아 대충 내가 이 6.9 버전에선 이런 플레이를 하면 되겠구나 감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다양한 경품 이벤트도 현재 준비 중에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이 RSG와 IGS도 그렇고 이제 반대편조도 그렇고 3경기 진짜 이 선수들 지기 싫다 이렇게 지금 느껴지고 있어요. 특히나 뭐 그냥 진 것도 아니고 지금 1대1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이거 지면 끝이고 이거 지면 3, 4위전이에요. 원래 그냥 못 잡을 떡보다는 잡을 듯 말 듯 하고 있는 떡이 진짜 가장 맛있는 법이에요. 그렇죠. 자 그 떡 그 떡을 한번 먹으러 이 두 팀이 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기면 결승 지면 3, 4위전 어쨌건 다음 주 토요일에 모두 진행이 됩니다. 아프리카 프리그업 스튜디오에서 진행이 되는데 기왕에 프리그업 스튜디오 간 김에 결승 가야 되겠죠? 선수들 경기 준비됐습니다. 경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2016 LOL 클럽 시리즈 스프링 본선 4강 A조 세 번째 경기예요. IGS가 블루, 레드가 RSG입니다. 환영합니다. 여기서 진 팀은 3, 4위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긴 팀은 결승전에 진출을 하는데 IGS가 한번 깊숙이 들어가 봅니다. 에코에서 발견이 됐고요.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와드를 굉장히 깊숙이 설치를 한 와디드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트위치라는 카드 오늘 이 클럽 시리즈만 해도 이제 두 번째 등장을 하는 건데 첫 번째 등장했을 때 정말 아쉬움만 남겨놓고 경기가 끝이 나 버렸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 경기는 또 트위치만의 문제라고 보기엔 또 문제가 있고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트위치는 분명한 건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많은 챔피언이기도 한데 본인만으론 또 뭔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 요즘 뭐 원딜들 전체적으로 또 다 그런 면이 있긴 합니다만 특히나 트위치는
뭔가 좀 지켜주는 뭔가가 있어 있거나 혹은 성장을 끝마쳐야 뭔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네. 과정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 요우무라든가 몰락한 예감을 먼저 가는 빌드를 통해서 암살을 통해 성장하는 방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무난한 파밍 구도를 노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트위치가 이제 대활약하는 구도들을 보면은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뒷라인 같은 데서 등장을 해서 막 궁으로 딜 화끈하게 넣고 간다던가, 아니면은 정말 상대 스킬 다 빠졌을 때 사각지대에서 등장하면 딜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극적인 상황을 굉장히 잘 만들어내는 챔피언이에요. 특히나 정경기와 좀 다른 거는 결국 리산드라의 끊어먹기에 좀 많이 의존하던 조합은 탐켄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광역딜 중심의 조합이라 정경기에 비해서 탐켄치가 막 엄청난 슈퍼플레이를 하기에는 좀 많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똑같은 패턴으로 했을 경우에는 손해를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2레벨 찍자마자 마오카이의 파밍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현이 선수. 에코 대 마오카이는 그 망령의 두건이 나오기 전까지는 에코가 딜교환을 이깁니다. 그 이후부터는 두 챔피언 다 딜교환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딜교만 반복될 네. 뿐이에요. 일단 지금은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요 정글러 부르는 쪽이 나옵니다. 오. 야, 마릴리트 사슬 연계까지. 진짜 이 암살류 챔피언 했을 때 플레이가 확연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르블랑은 저러다가도 결국 딜 선제권이 있는 챔피언이라 어느 순간 킬각을 잡거든요. 같이 체력 손실을 봐도. 네. 그걸 아니까 이제 본인도 저돌적으로 이렇게 딜교환을 하는 거고요. 네, 레더 선수도 그 와중에 이제 스킬 활용이 잘 돼서 실드로 좀 무시한 딜이 많아요. 그래서 체력 포션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네. 탈진도 있고요. 탈진은 기본적으로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레터 선수. 특히나 이번 경기 탈진 두 개로 이제 르블랑을 본색. 자, 렉사리. 자, 들어가요, 렉사리. 오, 이거 약간 오더가 갈린 것 같죠? 뭐가 좀. 네, 호응이 갈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 놀고 있었고. 제 생각에는 이거 물어도 별로 의미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거는 포스 선수가 약간 판단. 트위치? 네. 뭐 이건 니달리도 들어갈 수는 없고요. 네, 포스 선수가 약간 성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진탕이 뭐 3스택 정도로 쌓여가지고 확정 CC가 보이는 것도 아니었고, 탐켄치 특성상 또 탈진이 남아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급사하기가 힘든 상황이라서 스킬 활용을 통해서 추가 실드까지 활용이 가능했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과욕을 주다가 손해를 좀 봤었죠. 레이드 선수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타워 끼고 파밍하면서 AD 방어템만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일단 뭐 어차피 망령의 두가만 나오면은 에코 공격은 간지러워요. 사실 두 챔피언 모두 이제 어느 한쪽이 딜교환을 압도적으로 하기는 좀 많이 힘들 스킬 구성이라. 다다 선수 일단 미니언 웨이브를 밀고 내려가 봅니다. 브라운. 오! 아니, 네, 이거 리플레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무난하게 버티는 라인이 솔로 킬이 나왔어요. 마오카이는 전멸을 안 썼어요. 이거 뭔가 아차하는 순간 스턴에 걸려서 죽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뭔가 체력을 긁다가. 그러니까 예, 스턴이 확실합니다. 예, 일단 보죠, 이게. 일단 보죠. 아, 아, 이거 집에 기환하다가 아 이걸 당한 건 좀. 아, 이거는 솔직히 옵저버가 확인하기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예. 이것도 글쎄요, 약간 좀 지친 걸까요? 저런 방심하는 플레이가 나온 거는 좀 저희 사소한 실수가 여기 나중에 하면 체력적 문제로 나오는 건데, 탑솔로드. 이거 그리드 선수 약간 좀 팀에서 경로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그 체력적 손실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선수 체력 그렇죠. 이게 너무 경기가 길어졌고, 그러니까 12시 반부터 시작한 경기니까, 그러니까 12시 반에 이제 조추첨이 완료가 됐고, 그쵸, 소집자체는 11시 언저리쯤에 와야 되기 때문에 어쨌건 오늘 아침부터 깨어있었단 말이에요. 오! 야 마릴리트 연계 진짜. 네, 양쪽 다 대단한데요? 전멸로 피한 쪽도 대단하고, 그것도 따라 붙어서
정말 미드는 대박이네요. 양쪽 다 선수 중 다 썼습니다. 네, 각성 상태예요 미드는. 근데 이건 또 경기 시간이 정말, 그러니까 뭐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오는 것까지, 거기다 경기 대기부터 이제 또 경기 하는 것까지 시간이 너무 길어서 집중력에 대한 손실은 또 선수 개인에게 책임을 몰기에는 또 무리가 있어요. 그렇죠. 아이 그 누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기 진행되면 힘들어요. 무슨 일이든 이 정도로 하면 힘듭니다. 그렇죠. 가만히 앉아서 쉬는 것도 이 정도라면 힘들어요. 지루하죠 그쯤 되면. 네. 야 근데 탑은 아까 그 타이밍 때 이제 킬이 나오고 나서 귀한 타이밍에서, 그러니까 추가 아이템이 안 나왔어요. 지금 누비 수정 하나가 있는데 사실 최소 마법적 아이템까지 같이 나오건 아니면 망령의 두건까지 완벽하게 나와야 좀 에코와는 상대가 되거든요. 반대로 에코는 암흑의 인장에다가 마법적 아이템까지 추가로 나와서 주도권은 쥐고 갈 것 같네요. 근데 지금 뭐 CS 타임 한번 아시겠지만 마오카라가 딱히 밀리는 상성이 아니에요. 다만 실수가 한번 나온 거지. 미드라인도 한번 밀어놓고 르블랑 땅굴 자고 들어갑니다. 마레리트 더티팜도 해놓고 21골드 더티팜이. 네. 렉사이가 견제하다 보니까 뭐 더 이상은 뺄 수 없고요. 저것도요, 골드는 7골드밖에 안 주는데 CS는 1로 쳐주기 때문에 허수가 좀 있죠. 네. 거품 CS 만들 수 있어요. 저거 자주 하면은. 네. 브루스 선수와 빌드 선수 계속해서 라인을 압박을 넣어치고 있습니다. 일단 양쪽 원딜 다 안정적으로 크고 있어요. 아이템 빌드를 봐서는 일단 포스 선수는 루난을 먼저 가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이제 그 빌드의 차인데 지금 당장은 모란검이나 뭐 요우물을 가면서 이제 암살이 가능한 구도가 아니라 픽 자체가 한타 중심이잖아요. 네. 그래서 꽝 붙었을 때 내가 최대한 빠른 타이밍 때 한타에 최대한 능숙한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루나를 먼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포킹이 매섭죠? 그래가스도 아 그 넥스 어 동상 빗나갔어요. 아, 비가비를 스킬이 다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다못해 동상이라도 묻었으면은 스턴이라도 한번 넣어보는 건데. 네. 급했죠 이거는. 자 니달리 넘어왔고요. 뭔가 이제 슬슬 탈진전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좀 판단이 빗나가는 게 있죠. 날카롭지만 그게 적중이 해야 날카로운 거지 빗나가면 의미가 좀 많이 사라지거든요. 네. 탑은 역시나 레벨 차이도 나고요. 자 현희 선수와 그리드 선수 이제 뭐 망령의 두건도 나왔으니까 타밍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둘이 동점입니다. 네. 같이 먹자 이거예요. 서로 열심히 딜교 해봐야 정글러 부르는 쪽이 이겨요. 뭐, 방금 아슬아슬하게 보였죠? 이달리가 한번 빼꼼 보여줬습니다. 지잘비 선수 방금 뭐였죠? 스마트키 사용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 이게도 이제 가져가고 있습니다. 치즈갈비 전팀 서포터들은 미드라인 시야장악 쪽으로 파견을 잡고 있습니다. 마레리트 선수 역할이 좀 많이 중요해질 것 같은 게 어쨌건 트위치가 이제 양쪽 다툼 다 안정적인 궤도에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한타야가 꽝고 열렸을 때 사실 니달리 같은 챔피언은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은신을 하고 이제 한타에 돌입하는 트위치를 끊어내는 거에는 좀 많이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슈퍼플레이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거 많이 힘들 겁니다. 창을 맞춰야 되니까요. 반대로 이제 르블랑은 언제든지 딜을 넣으면서 진입이 가능한 챔피언이라 만약에 트위치가 급사하는 게 나온다면 그건 말리트 선수의 역할이 가능성이 커요. 실제로 조합상으로도 트위치가 순간적인 딜을 넣고 죽음을 결사하고 딜을 넣을 때에도 에코 같은 챔피언은 어쨌건 좀
지속대로 끊어먹는 거지 딜러진을 급살시키는 챔피언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애매하게 잡아버리면 트위치가 딜을 그러니까 궁 쓰고 막 10대 정도 치고 죽어버리면 핫타구도 무너집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말리트 뿐이고요. 자, 결국에 또 오늘 이번에도 마레이트 선수의 르블랑이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솔랭 보면 진짜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네. 트위치를 잡았는데 잡은 순간 이미 딜을 다 넣고 죽은 트위치라 한타 구도를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는 거. 그러니까 1초, 2초 더 빨리 끊는 게 중요한데 지금 그거 해줄 수 있는 챔피언은 르블랑 뿐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지열이 앞비전에서 잡고 막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앞비전은 계속 언급드리는데 원딜들의 원죄입니다. 네, 죄예요, 죄. 죄예요, 죄. 네. 앞비전은 죄예요. 그냥. 블루 쪽 버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죠 니달리가. 자 동상 붙여놓고 또 좋습니다. 오르 많이 맞는데요. 아 여기 자, 여기야. 이쪽. 이것 때문에 현시간 교차 스턴 이 네 잘 만들었지만 억지로 잡나요 억지로? 자, 억지로 잡아내나요? 탈진 걸렸어요. 탈진 걸리면서 억지로 잡았는데 잡아냈어요. 만화 빅토르 만화 없어요. 궁을 썼는데 한 틱! 한 와, 전멸! 힘의 읍수로 야 진짜 어거지를 잡아냅니다. 만화가 없는데 빅토르 Q 스킬은 만화 소모가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그게 또 도움이 됐네요. 네. 아슬아슬합니다. 무조건 언니 잡아냈어요. 야, 저거 못 잡았으면 진짜 일방적인 손해만 보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IGS도 어쨌건 키를 챙겨갔습니다. 어쨌거나 이 경기의 핵심은 딜러진이고 빅토르가 킬 먹은 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보스 은신하고 움직임만 체크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심연의 월도 그 눈에 띄는 변화가 이제 마법사 리메이커와 같이 쿨감이 생겼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이거 일단 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 기습용을 한번 가보는 건데 바로 탐키치 넘어옵니다. 일단은 탈출. 리시 그대로 이어봤나요? 어 치고 있는 것 같죠 지금? 네 지금 치고 있죠. 오기에는 좀 많이 늦어서 이거는 용을 주나요 네. 그냥? 줄 수밖에. 돌아갔어. 리셋. 너희한테 먹히기 싫다. 근데 죽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바다 드래곤을 RSG가 가져갔습니다. 다음 용은 또 화염 드래곤이에요. 아 잠깐 늦었죠 불굴 세우는게. 빌드 선수의 체력이 좀 많이 받았습니다. 경기가 확실히 이제 그러니까 아까 언급드린 그런 체력적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 있는 타이밍이고 그래서 다들 좀 반응이 살짝 늦어지는게 좀 보이는거 같아요. 근데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누가 집중력을 유지하느냐 이게 결국에는 그 선수가 캐리를 해야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집에 앉아서 랭크 게임만 하는 것도요 6시간 넘게 하면 지쳐요. 그렇죠. 이런 긴장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경기가 이어지다 보면은 한 번 탁 풀릴 때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는 여전히 타워 킹오팜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언급드린 대로죠. 탑라인은 누구도 안 죽는 CS도 싸움이죠. 똑같고 네. 심지어 킬이 하나 나왔는데도 똑같아요. 이게 마오카이드 에코 구도의 묘미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무미건조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원래 이런 상성입니다. 둘이 상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들끼리 부비다가 아무도 안 죽고 그러니까 옛날에 뭐 노잼톤 또바나 그 시절에는 둘 중 하나가 죽기라도 했는데 네. 이 구도는 아예 안 죽어요. 아까 죽은 것도 사실 실수라는 바람에 죽은 거죠. 어지간하면 안 죽습니다. 사이가 한번 넘어와서 이지열 현재 주고 맞습니다. 레벨이 역전됐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이제 에코가 미드에 로밍을 가다 보니까 좀 생긴 아까 전에 미드 로밍 거기서 좀 생긴 차이인 것 같고요. 마오카 입장에서도 뭐 아까 키라 내주긴 했는데 뭐 그걸 정신을 먼저 드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왜냐면 한타 때는 에코보다 어쨌건 마오카이가 좀 더
안정적이니까 한타 구도로 갔을 때 트위치만 지켜주면 되거든요. 동시에 또 미드가 뭐 룰루라든가 뭐 카르마처럼 원딜 캐리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할 수 있는 게 많은 부토르라서 트위치라는 픽 자체가 조금 상대의 시선을 끄나 함정 카드도 장악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있고요. 좀 광역딜 위주, 그러니까 뭐 암살을 해서 재미를 보고 이런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광역딜 이걸 생각하고 픽을 했거든요. 레전 선수 오늘 이제 중계된 경기에서는 전부 다 아지르만 보여줘서 리산드라도 한번 했고요. 조금 수동적인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 빅토르로 들게 하는 거 보니까 네 확실히 좀 뭐가 그러니까 팀을 위한 선택을 하는 거지 공격형 스타일을 못하는 건 절대로 아니네요. 날카롭습니다. 반응도 빠르고요. 확실히 이렇던 아마추어 풀에서도 여전히 정말 이 제아의 고수들 많구나 이런 거 좀 느끼게 만들고 있어요. IGS 자 니달리가 한번 와보는데 이것도 아 뭐야 집 깔렸는데 그렇죠. 아 이거 아 얘 뭐야 아 그 자바구니에 좀 어 아이템 좀 넣읍시다 하고 아 아줌마 뭐예요. 학생 좋은 말 한번 듣고 가. 계속 막 집 가는 거 막으려고 그러고 지금 집 가서 아이템 사야 되는데 나오카이 집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아이템도 예, 비슷하게 완성이 되고 있어요. 탑라인은 사실 탑은 아이템 선택지가 없어요. 야, 야 양쪽 다 진짜 미드는 집중력 아주 그냥 극상입니다. 자 일단 딜교 싸움 들어가죠. 이거 위쪽에서 3대3 나오겠는데요. 자 먼저 미드라이너들끼리 싸움. 자 탈퇴 중전장 위치 좋아요. 마오카이가 뒤에 백업 와주고요. 자 3캐치 넘어옵니다. 3캐치 비어기는 일단 궁으로 무시했어요. 자 다시 한번 탈지고 자 포커스 달렸고 트위치 트위치 안 죽는 대박 나올 수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트위치가 바로 그 트위치가 활약한 게 나왔습니다. 2킬 기록하고 아 작년에 전사했습니다. 할 거 다 했어요. 이게 트위치의 무서움이고 솔랭에서 가끔 이런 장면들이 자주 나와요. 트위치가 그냥 처음부터 그냥 난 여기서 딜하고 죽겠다 이 마인드로 와서 네,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딜 교환이 살짝 열렸고 미드라이너들끼리 교전에서도 빅토르가 탈진 때문에 르블랑보단 딜을 잘했어요. 마오카야 또 잘 백업이 왔고 탄캐치도 위치가 좀 애매해서 이번 싸움에서는 활약하기가 많이 애매한 면이 있었고 여기서 트위치가 난 여기서 죽을 거야 딜 다 하고 죽는다 얘들아 너에게 딜을 맡긴다 협곡은 너에게 맡기고 난 갈게 만약에 여기서 정조 좀 피했잖아요 그러면은 살았습니다. 근데 뭐 못 피한 건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그만큼 맞든 말든 간에 어쨌건 딜을 다 넣고 죽었다는 게 중요해요. 이제는 무서워졌죠. 요호무도 나왔고요. 투콤이다. 레드도 있어요. 자, 이거 쉴드로. 체력 관리가 안 돼요. 방어막이 무너집니다. 방어막이 회복을 살렸어요. 이지를 회복 썼어요. 전술 일격 피했고요. 전멸로. 방금은 이제 화끈하게 마지막에 말살로 마무리가 된다 싶었는데 그 타이밍 때 힐이 들어가면 살렸습니다. 중력장 위치 그러나 투창 전멸로 피하고 이거 진짜 아닌가 이거? 이거? 아 가짜예요. 어 연기가 대단했는데요. 네 망토와 녹색 화정운 줄 알았네요. 메소드 연기 1인 2역이죠. 일단 이번 영은 화염용. 한 가지 좀 치명적인 변수가 있다면은 네. 아까 전에 트위치가 슈퍼플레이를 하느라 소환서 주문을 다 썼습니다. 이제 한번 싸울 때 그러니까 이번에는 실수를 하면 좀 크게 미끄러질 수가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무리한 용싸움은 본인들이 먼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끊어먹기 한 번씩 위협 주는 거 말고는 정면 대결은 들어왔어요. 왜곡 들어왔어요. 왜곡 다 썼어요. 들어왔어요. 자 슈퍼 세이브 되나요? 슈퍼 세이브? 슈퍼 세이브 말살
아, 살았어. 오히려 보스가 브이치가 잡아냈습니다. 너무 너무 깊게 들어갔어요. 3킨치의 존재 의미가 야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방금은 또 실수를 했죠. 저기까지 갈 필요 없었는데 너무 욕심 부렸어요. 레이저 그러면서 빅토르가 궁이 아 약간 쿨인 것 같네요. 저도 눈이 침침해서 이제 네 약간 쿨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약간 11시쯤에 있었어요 쿨이. 근데 미드 딜교환을 상당히 잘해서 용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거. 아이지스 레드 선수가 그 죽음의 광선으로 포킹을 엄청 잘해놔서요. 화염 1스택 가져갔습니다. 탑은 뭐 여긴 다른 세상이에요. 여기는 뭐 열심히 스킬 쓰면서 파밍하는 곳, 밥 먹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거 여기는 그냥 CS 안 놓치는 쪽 이기는 겁니다. 지금 마오카이가 이기고 있어요. 어. 뭐 이거는 당연히 이즈리얼이 이기는 부분이죠. 1대1을 하면은 사정거리 차이가 있으니까. 멀리서 맞으면 어쩔 수 없어요 플스도. 이 체력으로는 또 암살하러 가기도 되게 애매해요. 어? 오? 이거 가면은 자 파바박 나창 막아주고 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비강균열 받아치면서 파바박! 파바박! 또 파바박! 파바박! 탈진 걸려서 킬이 잘 안들어가요. 아니 근데 거의 이거 아차 하면은 네 둘이 죽는 각도였죠? 탈진 아니었으면? 와 진짜 무서워요. 제 생각에는 비강균열이 조금만 빨라서 니달리가 타워에 딜을 맞는 순간 때 띄워졌으면 니달리도 죽었습니다. 타워 딜 때문이다. 근데 방금은 살짝 늦어서 살아갔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진짜 트위치는. 본인이 암살할 수 있지만 그만큼 본인의 몸이 약하다는 걸 인지해야 됩니다. 오늘 다다 선수 이지렬 스킬 덕분이 짱이 매섭습니다. 자 렉사이 자 바텀 대규모 한타. 자 다다 자 전멸로 따라 붙었고요. 에코가 지키러 갑니다. 자 현이가 매진 딱 터지고 뒤쪽에 빅토르가 와요. 평시하게 쳤으면서 앞쪽에 버티고 있고 에코 체력관리가 잘 되고 있긴 한데 추가 싸움이 좀 깊지 않나요? 좀 깊지 않나요? 자 마르리트 이제 옆구리 노려보는데 이미 움직이면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기까지 네 니달리가 탐밀고 있어요. 여기서 헤어지면 돼요. RSG는 IGS는 어떻게든 밀어보고 싶은 듯 하고요. 슈퍼플레이에 대한 욕심은 좀 버리는 게 전멸 점화가 다 있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이거 유지만 해도 자 옆구리 네 이거 유지만 해도 돼요. 유지만 이대로 그러니까 들어갈 듯 말 듯 하다가 안 들어가야 돼요. 밀당만 제대로 그쵸 밀당 맞아요 밀당이에요 밀당. 할까 말까 이러고 치즈갈비가 여기 가서 정글 카운터 끝내면 돼요. 특히나 블루 그렇죠 이미 탑 밀었어요. 그렇죠 이러면 뭐 눈에 엄청 띄는 건 아니더라도 이득 받습니다. RSG 와 타워도 밀었고 블루 버프도 뺏어갔고요. 용훈 선수가 챙길 정글 몬스터가 없습니다. 일단 RSG 쪽도 뭔가 싸움을 하려면은 그 니달리가 라일라이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팀의 직발 CC가 부족하고 그걸 메꿔줄 수 있는 건 사실 뭐 탐켄치의 자화먹기 같은 걸로는 좀 많이 애매한 감이 있고 네. 슬로우가 좀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나왔네요. 네 마침 귀환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라도 있어야 추격전이 가능합니다. 카이팅도 그렇고요. 준비시간 25분째 2000골드 정도 앞서나가고 있는 RSG입니다. 가장 핵심은 트위치예요. 트위치가 활약을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한타의 승패가 갈릴 겁니다. 자 방패 세워서 야 루블라 체력 반 네 날아간 상태 인지가네요. 자 이거 암살 위로? 근데 맞았어요. 아 하필이면 자 이것도 암살 실패 루블라 쪽도 자 따라가면서 정준 근데 이쪽도 잡긴 잡았어요. 저 마르리트 잡혔습니다. 공격자 위치 대박 비가민을로 띄웠는데 추가 연계가 안 되고요. 우와! 급사 이제 급사. 레터.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에이코 넘어와서 브라우 잡고 자 마오카이가 합류가 되나요? 그거 라일라이 때문에 양쪽 다 추격과 칼팅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마오카이 넘어왔어. 마오카이 넘어왔고 창피했고요. 자 에코가 녹이는 게 되나요? 이거 쉴드 때문에 안 되지 않나요? 자 렉사이가 대피 잡아내고 에코 호흡기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니아리 잡고 있는 렉사이 그 와중에 레서 평행시간조차 무빙으로 피했어요. 네. 시간과 무게 피했습니다. 딜 와 빅토르 자 한 번 더 치자. 와 이것도 녹이려다가 실패. 레이저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와 ISG 레서 진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거를? 빅토르가 초대박인데요 진짜? 그러니까 트위치가 주인공인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주인공보다 더 빛나요. 그쵸. 신스틸러입니다. 어 진짜 조연으로 조연으로 진짜 명배우가 왔어요. 내가 왔다! 조연으로 영화에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배우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입니다. 트위치는 진작에 죽었는데 빅토르가 다 했어요. 네. 와 방금 전 교전에서 또 성장 엄청 많이 해서 지금 시메네올의 라일라이라 이제는 르블랑이 이쪽을 못 녹입니다. 체력적 여유가 심하고 아까도 나왔지만 에코 같은 탱커가 미드라이너 원딜을 잡는 그 기본적인 골격이 뭐냐면은 숟가락 살인마예요. 붙어서 때리고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태양 불꽃망토 딜 점점 들어가고 얼건 막 패시브 터지면서 진짜 자살한 데미지 누적시켜 잡는 건데 빅토르 특성상 쉴드가 계속해서 활성화되기 때문에 에코가 빅토르 잡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지를 잡을 때처럼 막 때려 죽일 수는 없어요. 그 말은 느블랑 혹은 니달리가 뭔가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아이템이 차이가 나서 그 이 두 챔피언은 빅토르를 못 잡습니다. 네. IGS 또 화염용 챙겼습니다. 2스택이에요. 2스택이죠 화염용. 네. 와 이게 이제는 에코도 트위치 앞에서 못 버텨요. 탱커예요 에코인데 에코가 탱커인데도 이런 식으로 원딜에 딜을 못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위험해졌는데 진짜. 네. 그러니까 지금 비등비등해 보이죠. 지금 골드도 똑같고요. 조합 차이가 있어요. 확실한 건 마렐리트가 르블랑으로 트위치나 비토를 잡아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딜러 하나 잡고 시작해야 돼요. 좀 많이 위험해요 이거는. 네. 저 뒤치. 렌즈에 걸렸어요. 자 그래서 턴 한번 들어갑니다. 아 턴이 확실하게 안 들어왔어요. 자 마카이 순간 유턱 넘어오죠. 받아치고요. 자 시공간 공격을 일단 버텨보고 있는데요. 또 트위치 프리딜. 또 트위치 프리딜. 에코가 네지 다 터지고 에코 죽었어요. 자 니다리가 옆에서 창 한번 던져보는데 저희 다시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한타 성립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딜러진이 몸이 좀 약한 대신에 이쪽은 딜이 더 뛰어난 그런 컨셉인데 아이템도 더 잘 나왔고 앞라인의 튼튼함이 달라요. 브라움 마오카이가 있는 거랑 탐켄치 에코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탐켄치 에코는 상대방의 딜을 피해서 탱커를 흉내내는 픽이고요. 어? 잠깐만 이것도 돼지탕! 낚시! 죽었죠. 어허 포스! 그러니까 순수 탱커와 탱커를 흉내내는 탱커는 달라요. 그러니까 맞아서 꿈떡 없는 탱커랑 맞았을 때 체력 훅 뛰는 탱커랑은 차이가 있죠. 그쵸. 딜을 회피하는 탱커랑 그냥 맞아서 버티는 거랑은 의미가 크 다릅니다. 네. 방금은 거기서 좀 차이가 났고요. 에코 순간이동으로 뭔가 해보나요? 지금 따라 붙으려고 하는 건가요? 아, 네. 멀죠. 녹았어. 지금 넥사이가 딜템이라. 스테락과 메모셔스. 저거 두 개가 같이 안 터집니다. 네. 그 둘이 우유 옵션이 통일이 돼서 네. 둘 중 하나만 터져요. 그래도 일단 지금 효율 자체는 나오고요. 생명선이 둘 중 하나만 터집니다. 확실한 건 강합니다 지금. 정글몹들이 도살당하고 있어요. 아, 지금 뭐 효과가 겹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딜이 너무 세요. 정글몹들이 도축당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저게 딜만 되는 거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탱도 돼요 지금은요. 뭐 언제나 그렇습니다만 템이 앞서 나가면 언제나 그런 거죠. 그렇죠. 레벨도 앞서 나가고 있고 마오카이가 이제 지간의 이빨까지 구별을 해놓은 다시 상태이고 한 번. 네. 요무스 네. 요무는 쿨이 짧아서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일단 써보고 그러니까 일단 써보고 안 되면 그냥 다음 쿨 기다리면 되고요. 그렇죠. 저는 마오카의 지휘관 판단도 상당히 우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에코 르블랑 이런 챔피언들이 사이드 라인에 담당하는 게 결국 에코일 수밖에 없어서 에코는 APD라 지휘관 미니언을 빠르게 정리를 못해요. 니달리도 마찬가지죠. 자 렉사이 그러나 일단 생존 아슬아슬합니다. 마오카이 뒤에서 와요. 뒤에서 와요. 자 순간이동 정준준 잘 먹었어요. 자 체력적 우위 스턴 자 용호 선수 자 트위치까지 스턴 발목 묶였습니다. 트위치 아직 혼자 깊게 갔는데요. 근데 자 마오카이 안쪽에서 발 묶고 있어요. 니가기로 막 뛰어오고 근데 마린드 포지션 말차 자 룰라한테 탈지 걸렸어요. 탈진에 암살 성공 트위치 다시 한번 트위치 파바박 쇼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그대로 더블 킥 기록하는 포스 선수 무너지네요. 에코가 평행시간조차 진작에 쓴 상태였고 시공간 붕괴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바론 각을 잡나요? 렉사에 일단 궁이 있어서 바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어 움직임이 근데 이러면 바론은 막아요. 그렇죠. 바론은 막아야지. 정글러가 없으니까요. 여기서 안 죽어야 막아요. 뇌진타? 뇌진타! 뇌진타! 발목 묶였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도망치고 있는 현인 선수이긴 합니다. 자, 이제 슈퍼플레이 하나요. 아, 실패! 아, 탈진! 탈진! 빅토로 들어오고 이것도 뇌진타! 더블킬 레터! 가장 무서운 지랄이죠. 뇌졸중과 뇌진타. 아, 불현듯 찾아와요, 그거는. 와, 사이드라인 쪽에서도 뭐 지금 당장 빠르게 나와서 라인 웨이브는 챙기겠습니다만은 한타 대패 의미가 큽니다. 차이 크게 벌어졌어요. 그것도 완전히 그냥 뭐 말도 안 되게 밀린 것도 아니고 지금 가장 베스트는요 또 딜러진이 킬을 쓸어 담았습니다. 탱커 담당하는 탑과 서폿은 킬이 1킬씩 밖에 없어요. 반대로 미드 원딜은 6킬씩 먹었고 이게 베스트죠. 힘의 차이가 나요 이제는. 에코가 이제 순간이동도 없고 이주도 늦어서 이거는 기다리가 근데 중간에 스틸 괜히 했다가 이게 그 트위치 말살도 나름 칼리스타와 같은 역할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조금이지만 지금 불병 떴죠. 딜 하려는 것 같아요. 원 플러스 원 설마 원 플러스 투. 자 와디는 도망쳐야죠. 와디는 이거 맞았는데 발목 맞았어요. 여기서 빌드를 못 잡으면은 원 플러스 쓰리 쓰리까지 가나요 설마? 와 이거 완전히 파격 대세. 원 플러스 포 원 플러스 포 이거 완전 게임까지 가는 거 아닌가요? 원 플러스 포 가나요? 자 어찌건 모든간에 모든간에 원 플러스 포 설마 다시 한번 원 플러스 파이브 가나요? 는 아니네요. 근데 문제는 라인 선납니다. 네. 라인 마침 또 여기까지 밀려와 있어요. 모든 라인들이 IGS에게 웃어주고 있습니다. 이거 경기 마무리 구도가 지금 2주 혼자 막을 수 있나요? 2주 혼자 지금 저 다섯 명의 발언부까지 다 막아야 돼요. 일단 리젠 타이밍이 맞춰서 예. 막았어. 근데 거의 풍류박산 났습니다. 이러면 용이라도 끊어야 되는데 문제는 렉사이가 아니 심지어 화염 드래곤이에요. 오마이갓 이거 먹으면 3스택이란 말이에요. 3스택! 화염 드래곤 와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용 3스택이 전부 다 화염 드래곤이에요. 화염 드래곤 올 화염이 세상에 와 바다 드래곤 3스택이랑 똑같죠. 그렇죠. 이거 화염들 딜이 너무 강해요. 와 지금 AD가 DC가 아니 지금 화염 드래곤 3스택이면요 공격과 주문력이 24%에서 올라요. 안 그래도 풀템인데 트위치 공격력이 400이 넘어갑니다. 빅토르 AP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빅토르 AP 좀 보죠. 700 아니 와 빅토르 이 스킬 이름이 죽음의 광선이죠. 진짜 죽음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장로 드래곤 먹게 되면 효과 50%에서 더 올라가거든요. 거기까지 게임이 간다면 말이죠. 라바돈의 죽음 모자 없이 700입니다. 무슨 소리야. 라바돈 있죠. 용상테이크 라바돈 있죠. 네 라바돈이네요. 그게 라바돈이에요. 라바돈 있어요 네, 지금. 부상 라바돈이에요. 라바돈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라바돈. 일단 예. 타워에서 수비를 한번 잘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거 고려해야 되는 게 트위치 사정거리가 타워 수비거리를 넘어버려서
자 진입. 자, 아 스타 안 들어갔어요. 스타 안 들어갔어요. 에코 도망치죠. 에코 이러면 힘 다 빠지죠. 자 이제 힘 궁극기 한번 깔려놨네. 빅토르 궁이 탐피드 체력자인 모습 보세요. 와 렉사이 잠수함이 슬슬 지나가면서 자 이거 빅토르 쓱 긁어버리고 트위치 레오 누나네 어리케인 딜 다 들어가면서 그냥 다 녹아요. 슥슥슥 긁어버리니까 아무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승전 한 자리 아임게이밍 스타가 가져가네요. IGS 그러니까 앞서 중계했던 모든 경기들에서도 후반 집중력 그리고 운영의 모멘트를 살린 팀파이트 쪽에서 가장 큰 두 개걸 드러냈습니다. 네. 개인기량이 뛰어나서 개인기 위주로 풀어나가는 팀이라기보다는 운영이 철저하게 연습이 되어 있고 팀플레이 위주로 성향을 풀어나가는다는 느낌이 강해요. 또 특히나 레저 선수의 이 마지막 경기 플레이를 보니까 개인기가 부족해서 팀플레이로 가는 게 아니라 개인기도 뛰어난데 팀플레이 쪽으로 그러니까 LOL의 의미가 뭔지 아는 것 같아요. 네. 또 막룬 전 선수가 또 코치로 잠깐 이제 아침에 또 좀 인사를 나눴었는데 확실히 그런 이제 코칭 스태프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정말 대단하네요 마지막 경기. 와 세상에 진짜 IGS 한 방이 있었어요. 이게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레서 선수는 지금 이번 클럽 시리즈에 페이커 같은 존재예요. 아 진짜. 아 진짜 잘 그러니까 이게 네, 정말 너무, 정말 잘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막 잘해서 이런 얘기라는 게 아니고 앞에 단어가 중요해요. 예. 클럽 시리즈. 클럽 시리즈에 그러니까 페이커 어디에나 있거든요. 그렇죠. 북미의 페이커, 네. 유럽의 페이커, 중국의 페이커, 뭐 브론즈의 페이커, 예. 뭐 골드의 페이커 다 있습니다. 그렇죠. 페이커는 클럽 시리즈의 페이커는 제가 감히 이제 말씀드려 레서 선수입니다. 네. 네. 와 진짜 이거는 경기력이 다른 선수도 물론 다 잘했고 그 중심에는 미드라이너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또 4강전 선택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2016 5월 21일이죠. 다음 주 토요일에 클럽 시리즈 스프링 결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세히 또 따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 아프리카 프리거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 공개 관람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모든 경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진짜 한 경기 한 경기가 워낙 이제 절박함이 묻어나오다 보니까 중계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참 모를 정도였어요. 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일찍 좀 탈락한 선수들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마지막 4강전까지 온 선수들도 있는데 다들 이제 정말 긴 시간 동안 게임을 했기 때문에 또 수고했다는 말도 제가 좀 전할 수는 없지만 네. 네. 어쨌든 이제 뭐 많은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경기를 했으니까 이제 박수 한번 네. 보내주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고 싶겠네요. 다들 끝나면 빨리빨리 가더라고요. 그렇죠. 다 같이 이제 뭐 식사도 해야 되고 해포를 풀어야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경기는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아프리카 프리급 스튜디오에서 2016 LOL 클럽 시리즈 스프링 결선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임시원 해설, 저는 캐스터 김병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